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량국사 의견하고 통현장자 의견이 있는데 청량국사 의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제1회 이 이세간품이 온 뜻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분이 온 거, 수인계가 생해분, 제일 처음에 뭐죠? 수인계가 생해분, 탁급진수, 성행분. 그 다음에 4분 중에 하나는 수인계가 생해분 이전에 뭐였죠? 거가근락 생신분, 수인계가 생해분, 탁급진수, 성행분, 의인정입, 성덕분. 그죠? 그 중에서 앞에서는 수인계가 바라밀행을 닦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에 개합하는 데 대한 이해를 나타낸 분 무려 몇 품이 있었습니까? 31품이 있었죠. 열애명어부터 열애출연품까지 그것을 밝혔는데 곧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기회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밝힌다. 무엇을? 아, 이거는 영어처럼 이렇게 앞에서 직역을 팍팍 끊어가면 더 편하겠네. 그죠? 지금 밝힌다. 무엇을? 탁법, 진수, 성행분. 법에 어탁해서 정진하고 닦아 나아가서 보현행을 이루는 분을 밝히는데 곧 뭐냐? 의해 앞에서 일어난 신해 행정할 때 해 있잖아요. 그죠? 해를 의지해서 행을 일으키는 것을 밝혔다. 그 뜻이 차례차례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제 이세간품이 나올 만한 쯤 돼가지고 그 부분 따라서 왔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해차가 여기 온 것은 전해, 전해는 뭡니까? 7회차죠. 7회차 보광명제에서는 인가, 인원가만이라 인가가 원만해져서 생해, 인가원만의 생해 이해를 하는 것은 마쳤고 차해, 제8회에서는 뭡니까? 정행을 설한다. 이 정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법행이고 이것이 보현행운이죠. 이것은 처세 무염이라 세간에 처해가 있더라도 절대 물들지 않는다. 마치 바글바글 끓는 가마솥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더 심하게 피어나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연꽃이 타지 않고 피는 것과 같다. 비유인적성 그렇고 뭐 어떠냐? 이 업보 중생의 번뇌가 이글거리는 와중에서도 부처님의 열의 종자를 태워먹지 않는다고 하는 이 당찬 그런 신념을 가진 걸 뜻하죠. 통어 시종이라 이것은 처음과 끝에 다 통하게 됨으로 이제 그 이 8회차가 온 것이고 품이 온 거. 이세간 품은 왜 왔냐? 전품은 출연지가가 수성하다. 열애 출연품이죠. 그죠? 열애 출연품에 두 가지 방강이 있었죠. 하나는 뭡니까? 제 1번 방강은 열애 출연이고 두 번째는 무애 방강이었죠. 예라도 좀 해주세요. 예라도 기억을 까진데 기억을 기대는 안 하고 그러놓고 또 찾아보면 되시지 뭐. 지금은 거기에 어피 그거에 의지해서 기행 원흉이라. 그러니까 열의 출연가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시성 정각 묘각을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반드시 화엄 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의지해서 보현행을 원만하게 일으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됐죠? 깨달았다고 그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종착역이 아니고, 허공 끝이 이사온들, 인해 소원 다하리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게 이산 해원선사 발음문이라 이런 게 전부 뭐다? 화엄행이구나. 그죠? 뭐가 화엄인가? 꽃도, 꽃이 끊임없이 피고, 열매가 끊임없이 달리는 것처럼. 이 세상에 꽃과 열매가 없는 시절이 언제 있겠어요? 그죠? 그 어느 곳에 있겠어요?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바람일행과 마음의 지혜와 자비를 세상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당장 또 이게 글을 놓고 그래 나갔으면 좋겠지만은 글을 놔버리면 이제 근본을 이거 놔버리면은 또 이거 좀 애매하잖아요. 식당 할 사람도 식당 해야 돼. 사모할 사람도 사모해야 되고. 그쵸? 그 우리가 이제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나도 계속 계속 뭐 공부 안 하고 남 강의하는 거 얍삽하게 듣기만 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누가 강의할까 그러면 누군가는 소임을
맡아가야 된대. 누군가는 기관차를 몰아야 되고 누군가는 객실에 객차에 타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선임들은 대부분 기관차를 몰고 가야 되는 입장이래요. 그래 마저도이라고 남아회양 스님이 그 유명한 일화 있죠. 박박박박박박 벽돌 가고 니 뭐하느니까 갈아가지고 마전위경이라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스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가 거울 만들라고. 아이고 벽돌을 갈아가 왜 그 시커먼 게 거울이 되겠어요? 그럼 네가 그 앉아있다고 자선한다고 해서 부처가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했지? 타우 거약 불행이든 만약 수레가 가지 않거든 타우 적시야 타거 적시야 소를 때려야 되겠냐? 수레를 때려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했죠. 아, 그 선어록 같은 거는 촌철살인이 그렇게 생각을 따라가야 되겠느냐?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과 생각을 우리는 절대 혼동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 유무식이 아니고 얼마나 정직한가에 따라서 마음으로 금방 돌아오게 돼가 있고 왜냐하면 마음 자체가 정직하기 때문에 생각을 쫓아가면 왜 안 되냐면 생각은 전부 허망하게 탐진치로 일어난 무명으로 일어난 약이 된 것이라서 그럼 생각하고 마음하고 안 똑같습니까? 그럼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입을 콕 집어가고 말아봐야 돼. 그 파도가 바다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파도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저기 수처작주라고 하는 것은 불수자성 수연성일 뿐이지 그죠? 그것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비록 1분 1회 1품이 똑같지만은 1분 1회 1품 여기 1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탁법진수 성행분이고 또 제8회 차고 1품은 이세간품이 그 한자리에서 한품이 설했지만은 대하는 바가 이미 다르기 때문에 온뜻도 다르다, 분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 저기 품 이름도 다르다 이 말이죠. 예. 자, 그거는 뭐 고려 살펴보고 제 두 번째는 해석 안 하겠어요. 시간 가니까. 그 세 번째 단락에 한번 저기 보세요. 그 이 처음에는 따른다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떠날 이자가 있고 함께할 구자가 있지요. 찾았어요? 찾았어요? 세 번째 구자에다가 구체적으로 해석을 네 가지를 해놨는데 앞에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비는 자비는 지혜롭지 아니한 것이 없다. 어디 한지 찾았습니까? 요 세 번째 달라 1번 말입니다. 그죠? 곧 세간에 떠나지 아니한 바가 없지. 그래서 세간을 떠나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까 뭐죠? 항상 이 무불이라 세간에 처하면서 떠나지 아니함이 없다. 이러한 까닭으로 항상 세간에 있다. 일찍이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자비로운 사람을 어떻게 자식 생각을 한 번이라도 어디 가 있다고 저기 놓을 수 있었겠느냐.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자비를 또 자비롭지 아니함이 없는 까닭으로 떠났지만은 또 세상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세상에 아니함이 없다. 이런 말은 또 이건 또 이제 뭐 얘기를 더 거꾸로 새겨버려야 돼요. 그죠? 이러한 까닭으로 항상 뭐를 초월해가 있다. 세간을 초월해가 있는 것이 세표를 초월해가 있다. 그래서 무불유세라 세간에 논일지 아니함이 없다. 이게 복잡하게 일어나서 뭐 싫고 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자비로워서 버릴 수가 없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혜로워서 같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물들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죠. 어려우면 이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행을 잡아서 하는데 간략하게 네 구절 중에 첫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자, 따른다는 것은 범부는 어디에? 세상의 번뇌 속에 어때요? 푹 빠져버려요.
그죠? 이런 사람은 자비롭지도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집착심만 있는 거라. 이기심만 있는 거죠. 비리 비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간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성은 성문 영광은 이치는 환한 사람들은 뭐 어떻습니까? 자비가 없어서 불능수세라. 자기만 혼자 결벽증 걸려서 살고 있지 다른 사람을 똥통에 빠진 사람을 구할 생각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 이 비록 떠났다고 하지만은 진짜는 아니다. 진짜는 어떻습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 없고, 예? 안 떠날래야 또 안 떠날 수 없다. 떠날래야 떠날 수 없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너무너무 자비롭고, 또 안 떠날, 떠났지만은 안 떠나고, 안 떠났지만은 떠났고, 세간에 같이, 안 떠났지만 떠났다. 이 말은 지혜롭단 말이죠. 그쵸? 자, 보살은, 능수, 능이 중생들의 그릇에 맞춰가지고 모나게 둥글게 맞춰준다. 그래서 비로소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진짜 떠났다고 한다. 진짜 따라주는 사람이 진짜 떠난 것이다. 조계종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버린 우리 할배 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떠나지 않고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떠났지만은 안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사요.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수승리라. 수로서 이를 푼다.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그 밑에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고,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떠난다고 해놨어요? 큰 지혜가 있어가지고, 큰 지혜가 있어야 곧 떠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제 해석하다 보면 오늘 뭐, 본론도 못 끝내고 이상하게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조금 이렇게 해주고 연습해가지고 할 참이고 제 8회차 끝에 이렇게 해석해야 될 방법도 내가 조금 해놨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참을 인자라고 하는 해난 데가 있죠? 예? 생인과 법인 해놨어요. 생 제일 몇째 줄이요? 이게 그 뒤에 넘어갔습니다. 자 요 인과 정진이 바로 보현행입니다. 왜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은 이제 학년 같은 데는 그쪽에 이제 뭐 성견비구 이런 데는 이제 사만을 갖춰라. 재물을 보시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해안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하나의 눈은 남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그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 무예시를 베풀어 줘가지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갖추게 된다? 자안, 자비로운 눈을 갖추게 된다. 예? 그 다음에 그 재물을 주는 거는 해안을 갖추고 자비를 갖추고 대자, 대비가 되잖아요. 그죠? 대자, 대비가 됐을 때 나중에 법시, 법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법안을 갖추게 된다. 예? 그래야 정법 안장으로서 불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죠. 자, 중은 사만을 갖춰야 된다. 처음에는 뭐죠? 재물을 보시해라. 적절하게. 경제는 계속 그래 나옵니다. 보안장자 편에 보면은 입법계품에 그 사람이 생필품이 필요한 만큼 베풀어줘라. 법복의 장자 편에도 보면 나옵니다. 53선지기시죠? 10층이 있는데 모든 생필품 옷 있는 데도 있고 음식 있는 데도 있고 다 있어 차이가. 그걸 다 갖추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베풀어 줄 때는 생매를 그 재물 같은 생매를 베풀어 줄 때는 어떻게 자비롭게 또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죠? 계속 풀어주고 그러나 진짜 이게 생매를 떠난 불생불매를 설할 때는 알맞게 조금만 중생들 진리품 공부 안 하니까 그죠? 살짝 간만 보이고 이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은 막 광고는 뭐 그지 해놓고 광고 막 계속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팔 때는 돈 다 받고.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인이라고 하는 것도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요건 이제 법비 선생님이 이제 물어왔어요. 카톡으로 물어와서.
대답을 충분히 해줬는데 대답이 됐어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십시오. 이 사성제라든지 십이연기라든지 육바라밀이라든지 오온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깨닫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신념 있고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확실히 알면은 절로 가면 죽는다. 불에 데인다. 절에 가면 물에 빠져 죽는다. 산에 올라가면 얼어 죽는다는 걸 인식을 충분히 하고 면은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발을 디뎌 놓을 생각을 안 하지요. 그거 가면 죽는다 했는데 애들이 믿지도 못하고 말도 듣기 싫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꼭 하지 말라는 걸 꼭 찾아 해가지고 큰 다리 부러지고 눈 빠지고 뭔가 안전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 참는다고 하는 거는 번뇌를 일으키고 싶은 탐진치가 꿀떡 같은 거야, 이제. 말초 신경 따라가고 싶은 내 마음이. 범죄 행위를 예를 들어서 싶고 탐나는 거 막 이렇게 성질대로 다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시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직의 정신을 지킬 수도 없고, 그죠? 그것이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욕이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참을 수 없으면은 이거 참아야 된다. 안 그러면 네 살찐다. 다이어트 이게 참아야 돼. 우리 봤어요. 얼마나 홀쭉해졌어요. 저녁에 먹으면 라면 먹으면 팅팅 불른다 하면 안 먹는 게 아니야. 그러면 계속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참는다. 참게 되면 참는 것은 바로 그대로 뭡니까? 지혜입니다. 지혜. 참을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법력. 그죠?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비인이면 불인이다. 사람이 인간이 아니면 참을 수 없다. 불인이면 비인이다. 참지 못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업에 그냥 홀가닥 해야 장 넘어가요. 어쩔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얼마나 빨리 돌아오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남은 수행의 과제일 뿐이에요. 그래, 육군 병장하고 제대한 사람하고 그 장군의 별 달고 별 세 개 달고 제대는 그 저 연세 드신 내보다 조금 선배가 있어요. 둘이 군대는 제대를 병장이 먼저 했어요. 그 둘이 만나면은 군대 얘기는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만나면 또 군대 얘기를 해. 군대 얘기를 하는데 내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 육군 병장이 더 군대를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 캬, 참 기가 찬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왜 여기다가 갖다 붙이냐면은 불교를 똑같이 공부해서 출가해가지고 똑같은 나이에 나이 비슷하게 학교 같이 된 게 다 같이 했어요. 그죠? 같이 했다고. 한 사람은 사단장급이 될 정도로 별자리까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은 땡글땡글 놀다 그냥 대충 강호이나 졸업하고 병장 만기 제대했어. 그러면 환경을 논하면은 항상 병장 제대한 사람이 환경을 더 잘 아네. 난감한 일이야. 군대도 지가 더 잘 알고.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나왔죠. 여러분들 어쩐지 그런 만기 제대하는 병장이 되지 마시기를. 그러니까 여기 사성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은 참을 수 있는 힘은 바로 뭐다? 지혜가 돼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급의 밑에 걸 생멸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은 생인, 중생인이라고 하고 공부가 무공용지 해가지고 우리 본심의 그런 마음의 이치까지 깨달아서 밀고 나간 사람들을 뭐라 한다? 무생, 법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짧게 얘기해서 그죠? 우리 십인법 할 때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일체 유의법 염옹 한포영 아 이거는 메아리야, 이거는 그림자야, 제법은 이 정도만 이제 법의 구성을 그 정도 그림자 같은 거 인식해서 확실히 내가 인지하게 되면은 음향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그쵸.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바라, 이걸 이제 그 그림자 같은 것이 생겨졌다, 펴졌다,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수순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하면은 수순인이라 그래요. 예? 그 이것이 완전히 이 스크린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을 딱 들고 세상을 딛고 이렇게 보듯이 실제 이지로 딱 돌아왔을 때는 무생 법인이라고 한다. 자, 이 인자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충분히 갖춰지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 어디쯤나 음향인 유순인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이 있죠. 삼법인. 그죠? 음향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는 또 영어로까지 다 찾아봤어요. 진짜 산스크리트를 한글로 된 건 잘 없어서 영어로 된 사전뿐이니까 이 사람들 진짜 영어로도 번역을 이렇게 할까? 영어로도 참을 인자로 번역했어요. Passion 그대로 딱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참을 인자 있잖아요, 그죠? 예. 자, 우작 수순 음향인 생인은 성문이 청문 교법 교법을 청문하고서 마음에 편안한 걸 교법을 듣고 아 일체 유의법 여몽 한포영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시제 개자를 요즘 중국말로는 시자로 이래 읽어요. 뭐뭐이다 비동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십신 위에 있는 것이다. 심성이 오해라. 그 소리를 듣고도 듣고 뭐 이러이러하다고 자기가 이해하는 정도는 음향인이라고 한다. 유순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사유 유순인이다. 생각이 유순해지고 유순해진단 말은 아집 덩어리가 없고 교리를 따르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확실히 믿어가지고 꿀이 물에 녹아보듯이 그냥 꿀이 지가 고집해 나 안 녹고 싶어 이러면 골치 아프잖아 그게. 예? 안 녹으면 그 꿀이가 돌뛰지. 소금이 물에 녹아보잖아. 이게 유순입니다. 경전을 보면 거기에 푹 빠져 녹아버려야 된다. 읽으면서도 좋아가지고. 천숙의 한 편이라도. 우리, 예? 예. 그런데 뭐,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그건 골치 아픈 놈이야. 자, 내 수순 진리다. 진리에 대해서 수순하는 거야. 진리라고 하는 건 내 본심에 대해서 믿는 거야. 내가 지금 업장이 두꺼워서 못 갈 뿐이지, 나는 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그러니까, 일기지 사고를, 일기의 자기의 그런 사고에 의지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뭐냐? 사면위에 있다. 그 업과 업혹을 조복받는다. 업혹이라면 세 가지 아닙니까? 그죠? 업혹이라면 뒤에 뭐가 따라와야 돼요? 혹, 업.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걸 조복받아가지고 육진 경계가 하여금 무생으로 육진의 무생하여라서 생기지 아니하게 하는 까닭으로 유순. 아 여기서부터는 내가 보는 것도 털어버리고 속지 말고 듣는 것도 속지 말고 무안입이 설신이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유안입이 설시잖아요. 그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이게 보고 듣는데 절대 속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 정도 되면은 무생법인은 또 뭡니까? 무생을 인을 수습하고 무생을 수습하고 어디에 개합한다? 자기 진심에 개합하여 누구? 칠지 이상자. 우리가 저 십지품을 이렇게 볼 때 제 6회차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칠지 이상되면 어떻습니까? 칠지 이상돼 그 개성 좋은 거 많았죠, 그죠? 삼계가 허인 줄 알지만은 따라주고 이렇잖아요, 그죠? 칠지 이상이 됐을 때 뭘 얻어요? 무생 법인을 얻어요. 그래서 이 일체상하야 금강경에는 이 일체상 뭐라고 하죠? 정명재불. 일체상을 떠난 것을 뭐라고 하죠? 곧 부처님이라 합니다. 그죠? 이 일체상 정명재불. 능경은 어때요? 이 일체상 즉 일체법이랍니다. 일체법에 적한다고. 지금 여기 보현행원하고 똑같습니다. 일체상을 다 떠나가지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지 밖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한다면 모습이 안에서 생각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차가 막혔던 걸 지금 상을 떠올리면 이거 상이 생각났어요. 그죠? 내상이잖아요. 외상은 찾아봐도 없잖아요. 그죠?
자꾸 외상을 찾는 것까지는 저 밑에 분별 사식이 아주 우리하고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외상도 챙겨야 되지 무슨 생각이 아래아식이 이렇게 훅 올리면 현상을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 이게 유식의 상이라고 하는 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왜 법상종 하잖아요. 그런 상입니다. 저 여기서 빨간 것도 멍청이 없는데 나 빨간 거 지금 생각할 수 있어요. 빨간 사과 조롱조롱 달리는 거 의자 아래 봤어요. 지금 생각났어요. 지금 생각나요? 그런데 내 거지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7지 이상 되면은 그런 적은 게 있지만 8지 되면은 이 일체 상을 떠나서 그래 바깥의 모양만 떠나는 게 아니라 안에 생각까지도 확 지압분대 이런 말이죠. 예. 생각이 떠오르면 그 뒤로부터는 막 그 저기 엎어진 물과 같아 가지고 그 저기 식수상 상까지 생각이 떠올라 보면 그 다음에 엎어진 물과 같아 행원으로 바로 넘어가 버려요. 행원. 회장선생 행원이 뭐죠? 요번에 참 여러분들 강의 들으려면 내 나눠드린 오이백법 다 숙지하고 오셔야 됩니다. 몇 번 읽으시고 심심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행원이 뭡니까 우리 구체적으로? 네? 아니 그러니까 행원은 희로애락이 전부 뭡니까? 행원입니다. 행원. 탐진치가 전부 행원입니다. 행원을 행위 동작을 정신적으로 일으키기 전에 이미지화 시키는 게 상원입니다. 그죠? 느낌적으로 땡겨가지고 괴롭다 즐겁다 한 게 수원입니다. 그죠? 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요 무생법인 요거 똑 떨어지게 해봐. 요게 바로 자, 그러면 생인, 무생인 그거 하나만 들어가겠습니다. 생인은 또한 중생인이라고 하는데 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인내지의다. 참는다는 뜻이 있는데 이래자면 보살이 일체 중생에 대해서 뭐 한다? 부진, 불례한다. 화를 내거나 고통, 괴로워하지 않는데 마치 자비로운 엄마가 악한 엄마 말고 악모 말고 계모 말고 또 나를 낳아준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그렇게 생인입니다. 생인. 또 만약에 우약 중생이 비록 이 종종 악해 가지라도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각가지로 나를 악하게 하고 해꼬지게 해가지고 가지 하더라도 그죠? 앵겨 붙더라도 앵겨 붙는다 이 말이 맞나? 나를 달달 뽑고 하더라도 보살은 진정한 보살 수행자는 보살은 뭡니까? 바라밀행을 수행하는 사람은 개 모두 다 능인내 능이 참아내고 불기 지내라.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된다. 억지로라도 화를 안 내야 된대. 수행 열심히 한 1년 반 정도 연불삼매만 좀 맛보면은 일부러 화 내려도 하루 종일 화 안 나요. 이거는 내가 가봤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같이 화 달래는 사람이 없는데 수행 열심히 하면은 그 삼매의 맛을 봐버리면은 화 내고 싶어도 하루 종일 안 나요.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요. 자신 있게. 왜 화가 안 나지? 내가 같이 성질이 못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아마 날 뭐 푹푹 찔러도 화가 안 나더라고.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마 이런 그 본심 쪽으로 달라붙어 보면 그럴 때는 것 같아요. 좀 악독한 사람은 한 30년 해도 안 들키고 조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통 사람 수준이라고 그래 보면 돼요. 뭐 100m 영 못 뛰는 사람이 있고 20초 밑으로 좀 빨리 뛰면 뭐 10초, 11초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말고 막 평균적으로 12초, 15초 뛰는 사람들 그 정도라고 이렇게 보죠. 이렇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법인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또 우장, 무생, 법인이라, 법인은 다른 말로는 무생, 법인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즉, 아닌 지어이라 편안하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뭐 어떤 추워도, 가난해도 참고, 부자 돼도, 뭐 끌끌 넘쳐도 참고 그런 게 있대. 무생법. 이거는 바로 가르친다. 무엇을 가르쳐요? 가르친다. 불생불멸의 법을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한다. 됐어요. 지금은 겨우 취했다. 불생이란 말만 가지고 무생인이라고 했지만은 정확하게 늘려서 얘기하면 뭐예요? 무생무멸인이다. 무생무멸법인이다. 됐어요. 불생불멸법인이다 이 말입니다. 중생인은 뭡니까? 생멸, 유생유멸인이다 이 말이죠.
예 하세요 그냥. 그러므로 무생이라고 하는데 보살이 무생이란 말만 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살이 무생지법에 인가 인낙이라. 내가 가히 저 두드려 패풀 수 있지만 그 이렇게 막 옳은 것도 참고 즐거운 것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내가 가히 즐길만 하고 가히 내가 쫓을만 한 힘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해가지고 막말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요. 부동불태라 움직이거나 물러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법인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무생법인이라고 하는데 더 널리 하면은 불생불멸의 인이다. 예? 자 그리고 8인 8지 보겠어요. 제일 끝에 말입니다. 이르되 이 8인 8지는 견도에서 사제법을 간하고 견도는 어디입니까? 십지 초지가 견도입니다. 그죠? 사면위는 자량위죠. 유식에서 얘기를 자량위, 양식을 갖췄다 이 말이고 십지 초지 한이지는 견도위고 이지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것은 수도위죠. 마지막까지 가면 구경위라고 그러죠. 그죠? 그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정심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마음이 청정해지는 정심지, 한이지. 이때 딱 가내보면은 고진멸도를 가내가지고, 예, 무루의 인을 간하는 것을 간해서 지, 무루의 인과 뭐죠? 무루의 지를 간해서. 무루의 인, 무루의 지. 무루의 인과 무루의 지는 뭡니까? 완벽한 본래 거죠. 그죠? 유루인과 유루지는 뭡니까? 세속적인 거. 예? 무루의 인과 지를 지에 각기 몇 가지가 있다? 팔종이 있는데 곧 역 또한 즉 견도의 16심인데 또한 다른 말로는 8인 8간이라고도 한다. 8인 8지를 이른바 8인 소위 8인은 그 가운데 전 사자가 인가 인정한다. 무엇을? 욕계 사제를 하는 것을 이제 고법인, 지법인, 멸법인, 도법인 있죠. 요 사법인과 뒤에 사자는 인가 인정한다. 무엇과 무엇을? 새끼, 무새끼의 사제를 하는 것. 그러니까 욕계에서 내게 참선, 그러니까 욕심 덩어리 같은 사람들이 그 사제법의 네 가지에 참고 견딜 만한 거. 그죠? 그다음 선정 삼매를 얻어 가지고 참고 견딜 만한 사람들. 아주 선정이 깊어서 그 새끼 무새끼에서 논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것까지 합쳐서 뭡니까? 팔인이 되지요. 2차 팔인이 바로 끊는다. 3개의 견혹을 끊는다. 견혹 다음에는 뭐가 끊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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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혹 다음에 수혹. 그러니까 견옥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쓸어내거나 걸레로 닦을 수 있는 비유하자면 그러한 마음의 찌끄레기라 한다면 수옥은 어떻습니까? 진공청소기로도 안 닦이는 거예요. 에? 시절 인연을 기다려야 되고 막 통풍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잔재주로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글자 몇 개 배운다고 해서 악한 놈이 그냥 착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곤쳐진다 하잖아요. 에? 예, 눈빛만 보면 알아. 우리는 아주 착한 사람이요. 남들이 내보고 못됐다 하지만 난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라는 걸 거의 포기했구나 싶구나. 혼자 자랑 많이 하세요 이라는 것 같아. 이제 비꼬네 이제. 네, 네. 그래 앞에서 견옥이 적단이라. 견옥이 이미 이단이라. 그죠? 기단이라. 견옥이 한번 끊어지고 나면은 뭐가 분명해져요? 눈에 눈꺼풀이 씻던 게 한꺼풀 뺏겨지면 환해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죠? 눈에 백내장 확 걷어냈다 이 말이에요. 백내장 녹내장 확 걷어내보니까 눈이 갑자기 밝아져 버린 거예요. 비유인적성 그렇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 암한 덩어리 아집 이거 이제까지 살아오는 습관 이상한 거 있잖아요.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것뿐이잖아요. 그 저기 위산대원선사 경책에 보면은 사람 별 사람 없다고 이래 나와요. 위산 스님이 얘기하기로. 그죠? 별류불인이라 뭐 나오 어떻게 되지? 분류별인이라 그런 나오지. 그죠? 분류별인이라 다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위산 스님이 그래 얘기했어요. 사람 비슷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면 머리 좋은데 뭐 마이비한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거는. 본지 풍광에는 저 바다에 그 저 넓은 시베리아 벌판에 새 발자국 하나 있는 것 같다고 지 제주를 해봤자. 저 허공에 희미한 별 조각이 하나 빛보다도 못하다고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 테크닉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날개짓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오늘도 무수한 새가 날아갔는데 뭘 그래. 예? 갈라파고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전부 다. 그죠? 그 갈라파고스 딱 가는 순간에 딱 사도냐 정도냐 갈라져 버린다 야. 예, 보세요. 자, 그래서 간조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곧지라고 한다 해놨죠? 제일 밑에 거 보겠습니다. 내려와 보세요. 예. 이러한 까닭으로 해탈 때 인자는 참는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이 되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은 것의 결과물이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인자에 대해서는 끝나버렸어요. 그 뒤에 하면 정진.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 정진하는 걸 다른 말은 뭘 한다? 보현행이라. 보현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현행을 참고 정진하기 위해서 앞에 뭘 합니까? 전제 조건으로 보시, 지계가 전제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해 가셨으면 자, 제가 또 그거 한번 또 봅시다. 정진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보겠어요. 여행 보시 지계는 뭘 한다? 신정진이요. 인욕 선정 지혜는 뭐다? 심정진이다. 말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알겠죠? 보시하고 자, 마음이 안 일어나면 뭐부터 일단 해라? 몸이라도 꿈쩍거리라.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이라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이라도 손이라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음식이라도 나눠주고, 그게 뭐 몸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하다 보면 조금 더 깊은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돼요? 인욕도 생겨지고, 그 정진이라고 안 나왔지만은 선정과 지혜가 안에 심정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밑에 거 봐보세요. 부지런히 바깥의 일을 따듬는 것을 몸정지, 신정진이라고 하고, 안으로 스스로 오로지 세밀하게 자기 자신을 마음을 추스리는 것을 심정진이라 하고 그리고 대강대강 거칠게 하는 것은 바깥으로 우선 그 빨래가 지금 뭐 세제가 없고 뭐 뜨거운 물이 없으면 뭐 아시 빨래라도 이렇게 칠해놓고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치약이 없다 그러면 맨치솔라도 양치라도 이 자다가도 이렇게 뭐야 물이라도 헹궈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뭐 생겨지거들랑 뭐 한다?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래가지고 연장이 생겨지든지 바늘이 생겨지든지 끼임해라 이 말 아닙니까? 처음에는 응급처치라도 해야 된다. 뭘로? 눈빛도 곱게 하고 손길도 아름답게 하고 예? 아주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좀 굶어도 돼? 아이고, 욕심보다 잡사요 이러고 그 목욕탕에 갔다 목욕탕 가면 여탕에는 어떠니, 뭐, 남탕에 가면 막 수건이 엉망진창. 나 그 맨날 그거 치운다. 이렇게 놔놓고, 놔두고. 그리고 이게 뭐지, 이거. 뒤에 타월 있잖아요. 그죠? 왜 등 이거. 오만 사오기마다 다 걸려가 있고, 여기 있고, 저기 다. 거품은 어떻게 사오기 다 있잖아요. 나 가면 완전히 그거 저기 청소부다, 청소부.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서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와서 또 하는 거야. 또 그 사람 거 보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놈은 이런데 같이 이제 목욕탕에 스님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 이러고 있는 거 보세요. 이끼라 이끼. 이끼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끼. 스님도 한마디 하세요. 이끼 청소 좀 해라고. 아이고 나는 그렇게 이거 그냥 계곡에 이끼인데 목욕 온 것처럼 생각하세요. 이래버렸다. 계곡에. 아니 그거 미온탕에 이런 데 있는데 그 저기 손이 딸리고 이래가 이 사람들 청소 안 하고 막 그렇게 촌 목욕탕 그렇거든. 3천짜리 4천짜리 그렇지 우척이나 그러니까 뭐 이래가 요래가 계속 있는 거라 그래서 저 왜 저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 이러고 아유 스님 좀 유연하시네요 이랬더니 일단 자랑하는 거 뭐 이러면 또 아첨할 일인가 보다 싶어서 가만 보니까 여기 이끼인데요 내가 해도 이 집에 청소 안 하고 자꾸 이러는데 스님도 가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해라는 거야. 한마디 왜 하노 그냥.
계곡에 우리 모욕감 이끼 많잖아요. 그 계곡에 그냥 모욕 왔듯이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환경 보면 그 내가 조금 아니면 내부터라도 막 끌고 이랬거든요. 지 뜯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복덕을 가지고 내가 복덕이라고 뭡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거 상업자 재수 대통 그 농업자 오곡풍성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복덕 있는 쪽으로 속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신정진이라 하고 지혜 정진은 뭡니까? 하, 뭐 돈 안 되는 일만 하는 사람들 이무 소득고, 에? 남들을 볼 때는 너무 처량하고 참 가깝한 사람들, 잘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인생에 뭐 부처님이 복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지혜의 정진을 속에서 정진을 얻어버리니까 그 복덕은 유류복은 다 따라오는 거죠. 누가 지우고 싶어도 안 지어지고. 그렇게 이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이렇게 여기 하나하나 이렇게 소개해놨는데 정진 같은 거, 인욕바람일 같은 거 한번 나중에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오늘 이제 수업 진도로 나가야 되니까 이와 같이 인욕하고 정진하는 것이 뭐다? 이 세간이다. 그죠? 세간의 탐심과 진심을 벗어나서 부지런히 밀고 나가는 힘이 이 세간. 다른 말로는 도세간이라 합니다. 도세경이 있어요. 도세경. 그것이 바로 이 세간품 다른 경전의 이름입니다.